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프랑스의 모든 문학가들, 모든 예술가들, 모든 사업가, 모든 귀족이 루이 14세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파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를 세계로 퍼뜨리는 위대한 국가가 됐다라는 것을 갖다가 시사하기 위해서 프랑스 스타일이라는 걸 만들기 시작해요, 루이 14세가. 프랑스에서는 한 가지 스타일만 나온다. 태양의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프렌치 그랜드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Le Grand Style Français. 이것이 프랑스의 지금 우리가 파리 가가지고 우와 멋있다라고 하게 하는 그 기본적인 요소인데 그랑 스틸 말 그대로 큰 스타일이란 거예요. 루이 르 그랑드, 루이 14세의 별명입니다. 그랜드한 루이. 그랜드한 루이, 그 다음에 프랑스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루이 14세 때부터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프랑스라고 안 불러요. 라 그랑 나시옹. 대국. 오만하죠. 자기가 스스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냥 대국이에요. 그리고 프랑스 군대는 그냥 프랑스 군이 아니라 La Grande Armée, 대군. 그죠? 이게 이제 루이 14세가 만든 프랑스에 대한 이미지거든요.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랑 스틸을 만드는데, 프렌치 그랑 스틸이라는 걸 만드는데 위대한, 커 보이는 스타일. 예를 들어서 이 발드 그라스라는 이것이 대표적인 프랑스 그랜드 스타일입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문이거든요. 문이 뭐하러 사람 키에 3배입니까? 상관없어요. 이게 프렌치 스타일이에요. 그죠? 프랑스는 크고 인간은 작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탈리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아름다운데 이탈리아도 수평적인 라인들이 굉장히 강해요. 이탈리아 건축에서는. 근데 프랑스에서는 수평적인 라인을 싫어해요. 작아 보이기 때문에. 수직적인 라인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라인이 이렇게 올라가죠. 수직으로.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가 있죠. 위를 보라는 거예요. 더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화살표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그리고 이 기둥들 갖다 열을 맞춰가지고 마치 하나가 길게 뻗어 있는 것처럼 최대한 크게 보이는 스타일, 이게 그랑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프렌치 그랑 스타일이에요.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샤토의 이름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라피트. 저 샤토 라피트는 프랑스 그랑 스타일로 지은 굉장히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건물은 요만한데 이 건물 지붕을 갖다 이만큼 올리고 그 다음에 아래를 갖다 이만큼 팠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높이에 비해서 한 4배가 큰 건물로 보이게 합니다. 프렌치 그랑 스틸. 그 다음에 이게 루이 14세 초상화인데요. 샤를 르 브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건데 이거는 실제로 가서 보면요. 이 벽 전체보다 좀 커요. 근데 이거 보세요. 루이 14세를 알렉산더 대왕으로 그렸습니다. 대왕이니까 같은 대왕이다 이거죠. 근데 루이 14세가 타고 있는 이 수레를 보세요. 바퀴가 이만합니다. 이거 굴러가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래 보면 계단이 몇 개 있는지 몰라도 이만큼 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도 크죠? 근데 이 사람이 약탈한 금덩어리는 더 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랑 스틸은 뭐든지 크고 화려하고 압도적으로 만드는 이런 스타일을 말해요.